문학의 민족,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자전거 탄 소년입니다. 벨기에 작품인데요.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전화기를 놓지 못하는 11살 시릴. 삶이 고단했을까요? 아버지는 시릴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보육원에 남겨진 시릴. 시릴의 자전거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보육원을 탈출하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곧 어른들에게 잡히고 마는 시릴. 다음날 아침의 등교길. 시릴은 갑자기 달립니다. 어디로 갈까요? 바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릴. 그러나 아버지가 살던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아빠는 한 달 전에 떠났다고 그러죠.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아빠의 숙소. 들어가서 확인하지만 아빠의 집 문은 열리지 않고 갑자기 어른들이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도망친 시릴은 그곳에서 한 아줌마에게 매달립니다. 아빠와 자전거 얘기를 하는 시릴. 사만다와 시릴은 이렇게 만났습니다. 어느 날 주말 아침에 보육원으로 사만다가 왔습니다. 자전거를 찾아서 말이죠. 사만다는 자전거를 돈 주고 샀다고 합니다. 아빠가 팔아버린 자전거를 사온 사만다. 아빠가 팔지 않았다고 여전히 믿는 시릴은 사만다의 곁을 맴돕니다. 그리고 떠나는 사만다를 쫓아가 그녀에게 말을 건넵니다. 주말에 댁에 가도 되냐고 묻는 시릴의 말에 사만다가 전화를 하겠다고 하죠. 그러자 시릴은 전화 안 할까 알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하여 사만다와 시릴은 같이 주말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만다와 시릴은 시릴 아빠를 만나러 갑니다.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은 정말 행복했죠? 그렇게 아끼던 자전거까지 팔았지만 시릴은 그 아빠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빠는 사만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난 못 키운다고 말이죠. 새 출발하기 위하여 시리를 포기하려고 하는 아빠. 한 달에 한 번만 보라고 권하는 사만다 요청에도 아빠는 거절을 합니다. 아빠는 시리의 눈앞에서 문을 닫습니다. 돌아오는 길. 너무나 마음이 아픈 사만다. 시릴이 갑자기 자학을 합니다. 이 아픔을 어떻게 달래줄 수 있을까요? 자전거를 타는 소년 시릴. 어느 날 동네의 문제아 웨스가 접근해 옵니다. 그리고 시릴에게 친절을 가장하여 강도짓을 가르칩니다. 시릴이 웨스와 어울리는 걸 알게 되는 사만다. 사만다 남자친구와 집에 가는 길에 사만다는 경고하죠. 질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그리고 시릴이 위험해질 때마다 사만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릴은 반발하죠. 갈등이 깊은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릴이 묻습니다. 왜 저를 맡았어요? 내가 원했잖아. 걔랑 어울리지 마. 그러나 시릴은 웨스를 만나려고 합니다. 계속 말리는 사만다. 그러나 소용이 없죠. 시릴은 창문으로 달아나려 하고 현관문을 거칠게 여닫습니다. 상처 입은 사춘기 소년을 돌보는 일은 정말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칼로 사만다를 찌른 시릴. 사만다는 좌절합니다.
시릴은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강도 행각에 낯선 시릴은 행인 한 명을 공격하지만 행인의 아들에게 얼굴을 들킵니다. 기다리는 웨스차를 타지만 웨스는 범행과 자신은 관계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범행이 들켰기 때문입니다. 웨스는 시릴을 두고 떠나고 시릴은 훔친 돈을 들고 정신없이 아빠를 찾아갑니다. 아빠가 돈이 없어서 자신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시리를 쫓아냅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돈을 맡았다가는 아빠가 교도소에 가기 때문이죠. 시리는 한참을 달린 후에 사만다를 찾아갑니다. 사만다는 그를 용서할까요? 팔 찌른 거 잘못했어요. 아줌마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요. 시릴의 이 한마디에 사만다는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뽀뽀해줘. 그리고 용서해주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경찰서에 갑니다. 공범인 스티브 대샹은 구속되고, 왜냐하면 후견인이 없었거든요. 시릴은 치료비와 배상금을 사만다가 모두 물어주기로 합니다. 20개월에 나눠서 사만다가 갚을 예정인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넓고 깨끗한 호숫가를 달립니다. 그러다가 시릴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전거를 바꿔 타자고 말이죠.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사만다에게서 시릴이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사랑을 공유하고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 하죠. 숯을 사려고 나선 시릴. 그러나 그곳에서 몽둥이로 때렸던 마르탱을 만납니다. 아빠는 용서했지만 피해자인 아들은 용서할 수 없었죠. 그리고 마르탱은 복수를 합니다. 시릴은 나무 위로 도망가고 마르탱은 돌멩이를 던집니다. 아! 나무에서 떨어지는 시릴. 시릴에게 또다시 닥쳐온 고난의 시간. 그러나 시릴은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무런 복수도 하지 않고 다시 숯을 집어들고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힘차게 밟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사만다에게로 가는 거죠. 사만다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는 겁니다. 감독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는 이 영화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 범죄 혹은 폭력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 방식과 다른 하나는 사만다라는 인물에 대한 탐구입니다. 시릴은 아무 연고도 없는 사만다가 자전거를 사서 보육원으로 가져다 주자 주말 위탁모가 되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만다와 함께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동네 불량배인 웨스의 접근으로 강도 행각에 동참하게 되는데 시릴이 이렇게 잘해주는 사만다를 두고서 왜 웨스를 도와서 강도 행각을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시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외로웠던 시릴의 마음을 사만다라는 어른만으로는 다 채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동네형 웨스가 시릴에게 호의를 베풀자 시릴은 단지 웨스를 위해서 강도 행각을 부립니다. 그리고 웨스마저 떠나버리자 그 돈을 가지고 아빠를 찾아가지요. 아빠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다시 또 아빠로부터 버림받는 시릴. 그러나 사만다는 시릴을 뽀뽀 한 번으로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무려 20개월 동안 나누어서 갚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시릴에게 용서를 빌 기회를 줍니다. 후견인이 없던 웨스는 당연히 경찰서에서
처벌을 받겠지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학폭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용서와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이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용서와 사과를 받는 일,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피해자 부모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이들에게 가장 나쁜 해결 방안입니다. 문제아였던 실일이 변한 것은 스스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고 그 과정을 통하여 실일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사만다는 실종 가능한 인물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누구나 사만다가 될 수 있다. 타인을 도울 기회가 온다면 누구라도 사만다처럼 손을 내밀 것이다. 감독이 가장 고민한 것은 사만다라는 인물이 실종 가능할까라는 점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시릴 또한 사만다에게 준 것이 있는데 바로 책임감과 보람입니다. 사만다는 시릴을 돌보며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을 느끼죠. 이 세상에서 엄마가 되어본 사람이라면 사만다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시릴이 변했듯이 사만다 역시 동반성장이라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벨기에의 다르덴 형제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87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긴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민 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작품은 많은 청소년들과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면 아이들이 작품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댁에서 아이와 함께 영화를 보시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신다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